전인지, 신지혜, 이미향 등 골프 스타를 배출한 한평 골프구 이전 작업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한평군이 자체 연습장 개념의 골프장을 갖춰야 한다고 보고 중앙부처를 상대로 예산 확보에 나섰습니다. 신광하 기자가 보도합니다. 세계적인 골프 스타 신지혜를 배출하며 널리 알려진 한평 골프고, 이후 전인지, 이미향, 정대진 등 우수 선수를 양성하는 골프 명문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지난 6월 체육계열 특수목적고로 지정된 데 이어 학교 이전 작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한평 골프고등학교가 이전할 학다리 고등학교입니다. 체육계열 특수목적고인 한평 골프고등학교는 오는 2018년까지 이곳에 최첨단 시설을 갖춘 골프 전문학교로 거듭날 예정입니다. 관련 사업비 350억 원이 확보돼 올해 말까지 설계 작업이 진행됩니다. 학생들이 골프 연습하기 최고 좋은 세계적인 골프 고등학교로 성장할 것을 목표로. 퍼팅장 3명과 3홀 규모의 쇼게임 연습장도 확정돼 논란이 됐던 부지 추가 매입 문제도 일단락됐습니다. 골프고 이전을 계기로 인구 3만 5천 명 규모의 한평군을 골프 메카로 만들기 위한 계획도 추진됩니다. 18홀 정규 골프장을 골프고 인근에 조성해 학생들의 연습장뿐만 아니라 전지 훈련팀을 유치하는 데 활용한다는 계획입니다. 그리고 이런 골프장을 조성함으로써 그 국부 유출을 막고 또 상대적으로 동남아를 비롯한 외국에서 우리나라로 특히 한평으로 또 연습 겸 훈련으로만 예약거리도 되고. 한평구는 골프장 건설의 필요성을 정치권에 설명하는 한편 문화체육부 등에 예산 확보를 요청할 계획입니다. MBC 뉴스 신광합니다.